어제 한 여자를 만났대. 그 여자 이름이 차은상이래.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차은상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 차은상, 지금부터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혹시 나 너 좋아하냐? 나와 다른 배경에 사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게 돼버린 것 같다. 제국의 왕자나 다름없는 내가 말이야. 사랑을 깨달은 다음 바로 실행에 옮긴 일은 유배 같았던 3년간의 미국 유학을 끝내는 거였지. 차은상, 네가 없는 미국은 더 이상 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곳이거든. 우리 아들 키 큰 것 좀 봐. 엄마 없이도 이렇게 잘 크면 엄마가 좀 서운하지. 약엔 손 안 댔지? 비싸. 우리 아들 보면 볼수록 잘 컸네. 엄마, 나 샤워 좀. 기자회견은 이따 하자, 어? 어, 미안. 아줌마도 얼른 하고 나와요. 네, 사원님. 이제 짐 정리 좀 하고 차은상 앞에 어떻게 나타날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 누구보다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네가 나의 악몽을 쫓아준 것처럼 현실에선 내가 너의 드림캐쳐가 되어줄게. 근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맞아, 내 핸드폰의 SNS 어플. 네가 로그인한 그대로잖아. 어젯밤 꿈속에 내가 있었던 걸 증명할 길이 없듯 그곳도 내게 그렇다. 난 정말 그곳에 있었을까? 네가 미국에 왔었던 증거가 여기 멀쩡히 있는데 무슨 소리야? 너 거기 있었어. 내가 증명해. 야, 너 로그아웃 안 해? 인생에서 로그아웃 당해볼래 진짜? 어, 안 해. 내가 그렇게 양심적으로 보였어? 마약상인데? 너 어디야? 아직 신장은 건강해? 건강하다 왜? 필요하면 가지러 와보시든가. 너 솔직히 말해봐. 진짜 내가 나타났으면 좋겠지. 그런데 지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아니, 차은상이 우리 집에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 잠깐만. 내 심장이 뛰고 있어. 이건 마법사 차은상. 내 심장이 유일하게 반응하는 사람. 네가 왜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거야? 자, 김탄.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다시 생각해보자. 미국에 왔어도 머물 곳 하나 찾지 못했던 가난한 차은상. 꿈을 접고 다시 돌아가야 했던 차은상. 그리고 날 만난 기억까지 꿈으로 만들려고 한 차은상. 그리고 엄마를 가요했던 차은상.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함께 입었던 티셔츠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면. 엄마가 힘든 게 싫다. 제국 그룹 망해라. 네가 SNS에 썼던 말까지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 상황. 그런데 차은상, 나는 네가 우리 집 고용인의 딸이든 외계인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 진짜였네. 그런데 차은상, 너한텐 어떻게 설명하지? 누굴 만났길래 저녁도 굶고 들어왔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맛있다. 엄마가 다 했어? 엄마가 다 해달라고 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만 해달라고 했어? 엄마가 맨날 해달라고 할게. 이 맛있는 저녁을 만든 이분이 내 장모님? 여기서 한다는 그 여자애가 좁은 딸이야? 누구? 은성이? 은성 아니고 은상. 그래, 불쌍해. 그래서 엄마가 잘해주잖아. 언제부터 살았는데? 아줌마 일한 지는 한 3년 됐고 딸내미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 다행히 딸내미는 말을 잘하더라고. 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은성아!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걔를 왜 불러? 네, 부르셨어요? 어, 참고 가서. 얜 어디 갔니? 아휴, 와인 창고까지 겨우 피신했네. 조금 이따 나가야지. 야, 차은상! 너 또 여기 왜 온 거야? 너 때문에 이러다 내 심장이 남아나질 않겠다. 어, 나 방금 비행기 값 송금했어. 이자는 못 쳐줬다. 쏘리. 이제 진짜 미국과 완벽한 작별이네.
또 이렇게 네 마음을 듣게 되네. 운명처럼. 다시? 다시 어떻게 가? 메이드룸에서 미국까지 너무 멀다. 그만 끊자. 전화할게. 있잖아 차은상. 미국까지 하이패스로 가게 해줄게. 그 꿈 포기하지 마라. 네가 여기 있잖아. 내 옆에.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나한테 기대. 이 집은 전기세 걱정도 안 하나? 또 이렇게 불을 다 켜놨네. 여보세요? 헬로 시드니? 이럴라고 번호 땄지? 하나도 안 무섭거든? 2층 좀 봐봐. 무슨 2층? 어디 2층? 어떻게 네 앞에 나타나면 좋을까? 수도 없이 생각했어. 그런데 정답은 없더라. 그러니까 뒤돌아봐봐. 놀라지 마. 난 원래부터 직진밖에 모르는 놈이거든. 너에게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쉬지 않고 달릴게. 네가 겁먹지 않을 속도로.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생각해봐. 혹시 네가 이 집 둘째 아들이야? 응. 네가 제국그룹 둘째 아들이야? 응. 나 이 집 메이드룸에서 사는 거 알고 있었어? 그전에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은상, 혹시 나 너 보고 싶었냐? 사실 진짜 묻고 싶은 건 너 나 보고 싶었냐지만 네 답이 나는 무서워. 나는 네가 겁이 나. 네 마음이 나와 같지 않을까 봐 그런 물음조차 쉽게 건네지 못하거든. 엄마 들어가. 뭐야? 제국고 교복. 너 내일부터 학교 가래, 아버지가. 학교 가서 잘해야 해. 완전 접수해버려. 일진 하라고? 공부를 접수하라고. 가정부 아줌마 딸내미도 5등 안에 꼭 든대. 걔도 이제 니네 학교 전학 가는데 너 걔한테도 밀릴 거야? 집주인 아들이? 뭐라고? 은성이 네 아버지도 좋은 일 하신다고 오지랖 부렸지 뭐. 학교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해. 인사도 그위 맞아야 오가고 그러는 거야. 차은상이 제국고로 전학을 온단 말이야? 그렇게 한날 한시 제국고로 전학 가게 된 나 김탄과 차은상. 시작부터 예감이 좋지 않다. 오랜만이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상속자들만 있는 이곳은 마치 지옥 같은 곳이니까.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나요? 태어나서부터 권력을 대물림하는 이들은 자신 앞에 등장한 게 누구든 서열부터 따지게 돼 있지. 동급생, 친구, 우정? 그런 건 먼 세상 이야기야. 오늘부터 함께 생활하게 될 전학생,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는. 그런 곳에 던져진 거지, 너와 내가. 이해돼? 나는 차은상이야. 모든 면에서 무난하고 평범해. 어디서든 알아서 잘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관심은 사양할게. 도움은 부담스러울 거야. 만나서 반갑다. 빈자리 가서 앉아. 자, 수업하자. 전학생한테 질문 있습니다. 무슨 전형으로 전학 왔냐? 하지만 넌 걱정하지 마. 이 지옥을 살게 한 건 바로 나거든. 그러니까 널 가로막는 벽이 있다면 내가 다 없애줄게. 그 누구도 널 건들지 못하게. 여기 전학생 한 명 더 있는데요. 만약 내가 다친다 해도 그래도 직진 지켜봐. 내가 널 지켜낼 거니까. 나 지금 너 안고 싶으면 미친놈이네. 죽는다. 이제부터 나 없는 데서 아프지 마, 차은상. 그리고 나를 좋아해. 가능하면 진심으로.
그러면 나는 너에게 기쁨만을 줄게.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궁금해? 하나부터 열까지 BTV에 기록해줄게. SBS 상속자들 속에 우리라는 이야기를. 생각해보겠다고는 해줘.